제 이름은 안영찬이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함께 민법을 공부할 거고요. 뭐 저에 대한 정보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대로 정보는 나올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이제 오늘 시간은 뭐죠? 민법 시간이죠. 민법. 주택관리사 1차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그죠? 회계원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론인가요? 시설개론하고 세 과목이고, 세 과목 평균 몇 점이죠? 60점 넘으면 합격이고,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꽈락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회계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또 이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세 과목을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민법하고 시설개론을 좀 빨리 풀으신 다음에 회계원리 푸는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푸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아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보셨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을 1교시에 보고요. 민법만 따로 띄워서 2교시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쉬시고, 그러니까 뭐죠? 1교시 때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 같이 보시고, 30분 정도 쉬시고, 2교시에 뭐죠? 민법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나쁜 점은, 민법을 빨리 풀어가지고, 민법과 시설개론을 빨리 풀어가지고, 회계원리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러게 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요 회계원리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좋은 점은 이게 이 우리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회계원리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민법에서 고득점을 좀 맞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통 뭐한 80점 정도는 맞아주셔야, 왜냐하면 요이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제가 매년 보면은 공부하실 때는 어려워하지 않으시고요. 참 재밌어 하시는데, 이게 개론이라는 자가 들어가게 되면 시험 범위가 방대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되고 그래가지고 고득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지만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고, 또 회계원리는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민법에서 점수를 확보해서 회계원리 부족한 점수를 보충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합격하시면 점수가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거 세 과목을 함께 보다 보니까 민법을 너무 빨리 푸셔가지고 점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셔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요 민법만 따로 2교시 따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죠? 민법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민법에 점수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민법에서 뭐죠? 고득점을 맞고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이 회계원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민법도 열심히 하고 시설개론도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1순위 회계원리겠죠? 민법은 뭐죠? 반드시 뭐죠? 고득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민법을 이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민법은 굉장히 뭐죠?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아이고 고득점 맞아야 되니까 쉽나보다 하고서는 쉽게 접근하셨다가 한 2~4개월 한 2~3개월 지나가지고 아직도 뭐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데, 다만 민법은 좋은 점 뭐냐면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뭐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되, 그렇죠? 기초를 닦으실 때는.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뭐죠? 나올 만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제가 저번 기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의욕이 앞서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기도 하고 의욕도 떨어지면서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고 가까스로 시험을 보게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양이 오히려 줄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공부는 뭐죠? 이렇게 이렇게 시험이 임박할수록 양이 증가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마라톤이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너무 막 의욕을 앞서가지고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시면요. 금방 지치게 되고 포기하는 일이 있으니까 시작하실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관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 시작할 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잘안 돼요. 이게 그죠? 너무 생소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잘안 되고 그러면 뭐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후회하고 그러면서 막 꼽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뭐죠? 꼽히고 막 이럴 때 되면은 막 이게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니까 시험이 임박하면 더 힘들어요. 막 굉장히 힘든데 막 꼽히고 그러면 막 집에서 뭐 어디 가자 저제 가자 그러면서 막 포기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좀 여유 있게 관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법을 공부하는 요령은요. 암기하지 마세요. 외우지 말자.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을 안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외우시다, 외우시다. 그렇죠? 그건 나중 문제. 왜냐하면 지금 무작정 뭘 외운다 그래서 7월 달에 기억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는 게. 실제로 이제 법가범을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법은 그냥 외우면 된다. 이런 식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법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려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를 자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기초가 닦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가 들어가야 문제를 맞히지. 나중 가서 뭐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거 잔뜩 외워 놓으시면은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는 외우지 말고요. 될수 있으면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항상 뭐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게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너무 꼼꼼하면 안 돼요. 꼼꼼하면. 약간 좀 겉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으시면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처음에는 뭔 내용인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수업 듣고 공부 안 하셨는데 책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가 되면은 그분은 두 가지예요. 이미 공부를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먼저 천재시거나 그죠? 일반적으로 수업 듣는 내용은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데 책을 보면 뭐죠? 딴 나라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도를 못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수업을 우리가 한 70페이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복습을 할때 이걸 쭉 보시면 좋은데 한 10페이지쯤 보다가 좌절하는 거죠.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먼저 여기서 어떤 일을 행동하시냐면 네이버에 막 검색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또 어떤 걸 아시게 되냐면 검색해서 나온 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검색했더니 그 나오는 말도 뭔지 모르겠어. 막 이래 버리면 막 맨날 앞에만 보면서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결론은 다르지만 꼼꼼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몰라도 좀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민법은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모르는 게 나온단 말이죠. 모르는 게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드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걸 고민하시면은 이게 진도를 못 나가는데 제가 책에 있지만 초반에 설명 안 드린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자세히 볼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나쳐가지고 지나가시면 뒤에서 몰랐던 부분이 뭐가 돼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꼼꼼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부에 일일이 검색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좀 약간 뭐죠? 건너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지 마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째, 외우지 말자. 자꾸 뭘 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외우지 말고 뭐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제는 시작할 때는 뭐죠? 무슨 말인지만 뭐요?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뭐 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하지 말자.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뭐죠? 지나가는 것도 현명한 반복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내가 모르던 것들이 뒤에 가게 되면 뭐죠?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좀두 가지는 좀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민법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제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도 강의라고 주택관리사도 강의라는데 공인중개사에서는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오히려 극복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택관리사는 민법보다 뭐가 더 중요한 과목이죠? 회계원리가 더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민법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못 하시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도 나중에 보면 점수는 오히려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이 더잘 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이게 몰입하고 집중하면 그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뭐가 될수 있어요? 방해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띄엄띄엄 봤으면 좋겠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죠? 멀찍이 떨어져서 좀 관조적인 입장에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부원장님 얘기 들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계셨던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민법하고 주택거래사 민법의 차이점은요. 주택거래사 민법이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시험 범위가 더 넓어요. 한두배 정도 돼요. 민법이 양이. 그러니까 양이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주택거래사 민법의 양이 한두배 정도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문제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주택거래사 민법은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많은 양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좀 쉽기 때문에 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쉽게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하시는 데 따라오시면 충분히 뭐죠? 민법은 극복하실 수 있고 합격점 뭐 80점 가까이는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시작을 하죠. 시작을. 자, 책을 맨 앞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법 총칙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17페이지 보시면 챕터 1 해가지고 통칙해서 처음에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민법에 의의해가지고 1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 17페이지입니다. 시중이죠. 그죠? 내용으로 넘어가야죠. 17페이지 오시면 1번 민법의 의의 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다만 이거 뭐죠? 민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민법이 뭔지는 뭐죠? 알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법을 나눌 때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법과 공법으로 나뉩니다. 사법과 공법. 일단 사법은 뭐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죠? 사법이라고 하고요. 공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뭐 이익설, 성질설, 뭐 주체설, 생활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건 그냥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학설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모든 학설은 다 맞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뭐죠? 이해하기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죠? 공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뭐죠? 사법.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뭐죠? 공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민법은 대표적인 뭐죠? 사법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든요. 뭐 누구와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가 적용이 돼요? 민법에 적용될 거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뭐죠? 개인과 개인이니까 민법은 뭐죠? 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형법은 처벌하겠다는 거죠. 누가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니까 이건 뭐죠? 공법. 이렇게 되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요.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부동산 등기법도 공법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등기를 할때 뭐가 적용돼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되는데 저는 개인이고 등기소는 뭐죠?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부동산 등기법 뭐죠?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갑돌이하고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돌이와 저는 뭐죠? 개인과 개인이니까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뭐죠? 등기소를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죠?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때는 뭐죠?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니까 이건 뭐가 돼요? 공법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아무튼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줄 넘겨볼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일반사법의 민법 이렇게 나옵니다. 법을 또다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어요. 일단 일반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래서 뭐죠?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법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모두 다 적용되는 거니까 민법은 뭐죠? 일반법인데 상법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특별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히 누구한테만요? 상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되니까 뭐죠? 일반법이고 따라서 합치면 뭐가 돼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법을 또 구별하는데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실체법이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게 뭐죠? 절차법이고, 물론 민법은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실체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절차법은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누가 그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에 되는 절차는 무엇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민법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죠? 실체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합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민법의 의의가 돼요.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뭐죠? 민법의 의의입니다. 민법 의의가 좀 뭐죠? 이렇게 추상적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죠? 일반법이고, 그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죠? 실체법이다. 따라서 민법이 뭐냐에 대해서 민법이란 일반사법으로서의 뭐죠? 실체법이다. 이게 뭐죠? 민법의 의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재 또 하단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은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있는 법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민법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 않지만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것도 다 민법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은 처벌 규정이 나와요. 뭐 벌금을 얼마에 매긴다 이런 처벌 규정. 그러면 민법에 있는 이 처벌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처벌은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개인에게. 그러면 민법전에 들어있는 요 처벌 규정은 뭐는 아니에요? 사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민법전에 들어있으니까 뭐이긴 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법 이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 민법이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뭐죠? 사법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를 세를 줬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체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권자고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실체법이거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에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들어가지만 제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 민법이라고는 안돼 있으니까 뭐는 아닌 거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로 집어넣어 버려요? 민법으로 집어넣어 버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전은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요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뭐죠?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죠? 일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고요. 민법에 있는 각종 처벌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한 거죠. 그래서 가끔 옛날에 아주 시험이 나올 때 이런 질문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된다.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지만 일치되진 않는다.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할 때는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할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할까요? 앞으로 민법이라고 할 때는. 예, 요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민법이라고 나와 있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도 민법 전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런 건 전혀 공부를 안 해.
이건 뭐예요? 실질적 의미 민법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조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시험법인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시험법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 그러면 별말이 없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이해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자,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인 것은 법 제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밑번으로 집어넣으면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두 가지가 뭐 하진 않아요? 일치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민법이라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제2절에서 그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그냥 이것도 그냥 지적 호기심 재미로 보는 건데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현대 민법이 아니라 뭐죠? 근대 민법입니다. 시대가.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이쪽에서 할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국사 배우실 때 배웠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봉건 귀족사회, 봉건 사회라 그러나요? 사회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뭐로 바뀌냐면 시민 사회 또는 근대 시민 사회라고 하죠.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일단 근대 시민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 민법이 뭐죠? 근대 민법입니다. 현대민법은 뭐죠? 현대민법이겠죠. 그래서 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현대민법이 아니라 뭐죠? 이때가 보통 어째죠? 근대시민사회하면 누가 날뛰고 다닐 때죠? 날뛴다는 말이 이상한가요? 예? 시민? 예, 유명한 사람 나폴레옹이 날뛰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부인이 뭐니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뭐 권리장전 막 이러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막 이런 시대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로 매치시키지 말라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봉건 귀족 사회는 신분 사회였죠. 귀족도 있고 뭐죠? 농도도 있고 뭐 있고 우리 조선시대도 뭐죠? 봉건 귀족 사회니까 양반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천민도 있고 뭐 이런 신분 사회였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어떤 인간이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신분을 뭐죠? 인정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은 다 뭐죠? 평등하다.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인도를 갔는데, 인도를 가가지고 제가 그 충격이었던 거는 참 뒤지게 못 산다는 거하고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거. 그 지저분함이 저는 그 상상을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 상상을 이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저분함. 그 다음에 이 미친놈들은 그저 미친 듯이 크락션을 울려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제가 그래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델리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5분쯤 됐더니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못 살겠다, 못 지내겠다. 근데 생각해보니 인도란 나라가 우리보다는 훨씬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영국 식민지 기간이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근대화의 그 뭐죠, 이렇게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요? 뭐 솔직히 그 알다시피 그 아메리카 대륙도 왜 발견한 거죠? 유럽 놈들이. 인도 가겠다고 가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있었거든요.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아직도 인도는 뭐죠? 신분제 사회더라고요.
아직도 뭐죠? 신분이 사회. 카스트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 갔더니요. 우리 서울보다 좋아요. 근데 그 일반 그런 시민, 이런 평민들이 사는 데는 아이고, 뭐 드럼이. 아무튼 이 신문제에 대한 반대로서 뭐죠?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게 뭐죠? 권리 능력 평등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공 기존 사회는 소유권,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왕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그 물건 좋다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이 만곡합니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왕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재산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뺏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을 축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아무리 재산가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나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뭐죠? 뺏길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재산을 축적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하냐면 그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해요. 동의하시나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주로 뭐 했죠? 농사 안 졌습니다. 장사 안 했습니다. 뭐 했죠? 과거 시험 봤잖아요. 공자를 맹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재산을 모을 필요가 없는 사회예요. 재산을 모아봤자 뭐 힘 있는 양반한테 그냥 뺏기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뭐만 공부한 거죠? 과거 시험만 공부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공자를 맹자라면서 뭐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뭐 고묘하고 뭐 무슨 철학적이고 우리 조상이 훌륭해서 뭐하냐. 사회 제도 자체가 재산이 축적해봤자 의미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기보다는 그것을 뭐죠?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배층은 오로지 뭐만 한 거죠? 과거 공부만 한 거죠. 그게 또 우리나라를 또 망하게 하는 또 기틀이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아무튼 그런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는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라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뭐하게 돼요? 보장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 시험 공부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죠?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그 돈을 뭐 하지 않아요? 뺏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개인의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과거 공부보다는 뭐예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뭐죠? 장사하는 뭐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죠. 이번에 제가 또 중국 보면서 충격받았는데 판빙빙인가요? 그죠? 여자분 그죠? 근데 거기는 보니까는 그분이 뭐 엄청난 재산가더라고 그죠? 근데 결국은 뭐 다 뺏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중국은 아직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공산주의 사회라는 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많이 가시고 뭐 중국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아직 중국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고 아직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위정자 밑보면 그냥 어떻게 잡아다가 촉촉해가지고 재산 다 뺏고 뭐 이런 것도 벌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뭐죠? 더 이상 발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알라딘 회장인가요? 걔도 보니까 별 이유도 없이 회장 간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밑보였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그런 게 축축되다 보면 뭐예요? 이제는 자본을 뭐죠?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럼 뭐 그게 뭐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중국도 제가 이번에 좀 충격받았어요. 아무튼 재산권을 보장해준다. 이게 뭐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적 자치 원칙이죠. 이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 지방자치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지방자치. 그죠? 지방자치라는 말은 뭐예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죠? 지방자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사적자치라는 말은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뭐죠?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죠. 동의하시나요? 봉건 기적사에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노비다 그러면 영감 만이면 어떻게 해요? 야, 둘이 결혼해. 그럼 둘이 결혼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인 혼인도 주체적으로 스스로가 알아서 하지 못했고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뭐죠? 알아서 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뭐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이런 거 없었죠. 과거에는 뭐죠? 연좌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돈의 팔촌이 역모를 일으키면 기어다리는 꼬마도 다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지만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돈의 팔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뭘 졌어요? 책임을 졌죠.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진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인간이면 누구나 다 뭐죠? 평등하다. 따라서 신분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기회가 균등한 거잖아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뭐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또 재산권도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국가라 하더라도 뭐죠? 뺏을 수가 없고 또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내 땅을 팔지 말지 결혼을 할지 말지 이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서 하게 되고요. 또 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지 책임을 진다는 이 네 가지 원칙 때문에 사람들은 오로지 뭐를 모으는 데 집중하게 돼? 돈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고 뭐가 만들어지게 돼? 자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자본주의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보니까 요즘 쓰는 말은 뭐가요?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금손이다, 흑손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할 줄 알았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돈 많은 집 아이는 뭐죠? 이미 뭐죠? 앞에서 출발하고 돈 없는 아이는 뭐죠? 뒤에서 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산권도 뭐죠? 무조건 보장해 주면은 결국 뭐냐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죠?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죠?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런 양극화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대화가 좀 뭐가 되냐면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죠? 다 보여.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실질적 평등이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둘이 똑같아 라고 해놓고 뛰라 그러면 있는 아이는 뭐죠? 앞에서 뛰고 없는 아이는 뒤에서 뛰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보충해 주겠다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최소한 출발선상은 뭐죠?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해주겠다. 이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교육제도 같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냅두면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아 영원히 뭐죠? 가난해지고 있는 놈들이 교육제도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다 해주겠다. 뭐 하는 거죠? 출발선상은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실질적 평등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도 보장해 있는데 이제는 뭐죠? 상대합니다. 지금은.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제가 그 땅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 지구제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정해지는 용도대로 써야 돼.
만약에 농지면 농지를 써야 되고 집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 과거에는 내 땅에서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뭐 똥을 퍼날리든 누구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죠? 따라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소유권의 상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적 자치도 뭐죠? 상대화되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도 일정한 무과실 책임주를 감해가지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종 자본주의는 결국 뭐냐면 평등을 중요시하는 주의고요. 그 다음에 근대시민사회, 이거는 뭐죠? 자유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시민사회 민법은 평등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자유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평등,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뭐죠?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파가, 나뉘게 됩니다. 요쪽을 중요시하는 정치파를 우리가 우파라 그러고요. 뭘 중요시한다고요? 자유를. 그 다음에 요쪽 실질적 평등, 복리, 뭐 복지 이런 걸 중요시하는 바로 우리가 뭐죠? 좌파라고 하는 거죠. 좌파. 공산당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우파 좌파 문제는 뭐죠? 자유를 중요시하는 정치파가 뭐죠? 우파. 자유보다는 실질적 평등, 복지를 중요시하는 바로 우리가 뭐죠? 좌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요, 우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00% 다 뭐죠? 좌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한나라당이 우파인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나요? 이름도 많이 바꿔서. 다 좌파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우파가 미국의 공화당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어떤 정치를 주장합니까? 건강보험 반대하죠. 그죠? 민주당 오바마가 오바마 로믹스 해가지고 건강보험 실시하려다가 실패하거든요. 걔네들 건강보험 반대합니다. 왜요? 의료보험이 필요하면 알아서 가입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가입시킬 일은 아니다. 뭘 중요시하는 거죠?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 또 공화당은 또 총기 소유도 찬성합니다. 그렇죠? 걔네들 무슨 생각인 거예요? 총을 가질지 말지는 뭐죠?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무엇을 뭐죠?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 정도쯤 돼야 그게 뭐예요? 우파인 거예요. 국민연금도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아서 뭐 노후를 준비하든 만든지 뭐죠? 자유인 것이지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니다. 이쯤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파인 거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의료보험 찬성하죠. 국민연금 뭐죠? 찬성하죠. 총기 소지 반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파라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다 좌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시겠지만 그 인터넷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정당들의 그 정강 정치 당원이라고 그러죠. 당원 같은 거 한번 심심풀이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모든 정당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뭐예요? 좌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가 뼛속 깊이 좌파이면서도 자꾸 뭐라고요? 우파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거에는 결국 뭐로 나눴죠? 똑같은 정치 세력이니까 지역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지역으로. 근데 요즘에는 또 지역 세계 좀 많이 탈피하니까 이제 뭐예요?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좌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파. 이런데 그거는 뭐 좌파 우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책적인 문제지. 그죠? 아무튼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좀 쉬었다가 민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